언니가 지금 사람한테 어릴 때에서 그러니까 좀 사회에 이제 막 나오려고 할때 그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게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언니가 지금 몸주가 확 바뀌어 버렸어. 쉽게 말하면 원래 언니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 좀 인간에 놀래면서 언니가 좀 솔직히 남들이 볼 때는 제정신 같아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치? 그리고 말도 지금 어눌해지고, 응? 그리고 시집을 갔다가 이혼을 했어? 자식은 있어요. 있고, 언니가 키워 아니야? 그쪽 키워. 군쪽이요. 그쪽이? 언니가 지금 누구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 하나도 지금 언니가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지. 아플 수밖에 없어. 네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언니야. 내가 점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성만 얘기해봐. 성. 송이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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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오늘 좀 쉬어 나갔나? 애기를 이렇게 둘러보면 안타운 기준을 둘러보면은 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존재부터 어릴 때부터 덕이 없었다. 나 홀로 이렇게 사는 형국이 되어놓고 누구 하나도 나를 하나를 케어를 해주지를 못했어. 부모 존재부터 그러면서 20살부터 또 20살 17, 8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신바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야. 제가요? 신바람이 들기 시작하고 인간의 가슴에 멍울을 쥐면서 또 오늘 성추행 인간으로 놀래고 응? 그러고 나서 언니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나서 하나 빠진 거 같이 또라이다 뭐. 그렇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처음부터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 하신다. 언니를 보니 둘러보니까 불쌍해. 하연해.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어떡하니? 병원에 가도 변명이 지금 없어. 제대로 뭐가 변명이 난게 없어. 그다음에 우울증도 같이 겸하면서 신줄로 신가물도 지금 두르면서 정신병도 있어. 정신병도 같이 지금 다 모든 게다 겹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자 하니 뭐냐 답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해도 답을 지금 찾으려고 본인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형국이 되었구나. 언니가 만인에도 꽃이고 천인에도 잎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사주도 있지만 인간의 응? 인간의 꽃인 사주야. 그러니까 서비스 아가씨 그런 서비스 업종도 제가 스쳐가야 되고 그런 적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뭘로 홀로 지냈는데 지금 언니가 어디다가 뿌리를 지금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워. 지금 일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그리고 언니가 지금 나사가 풀렸는데 누가 언니를 쓰려고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언니는 이게 답이 아니야. 무당집에 온다 해서 언니가 지금 답이 아니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병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돼.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좋은 데 갔는지 죽었거든요. 몇 살에? 몇 살이 나가지고? 21살 아기 낳아가지고, 첫애 낳아서, 애가 한 살도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겹치다 보니까는 지금 언니가 더 자중을 못하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생겼지.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 언니가 지금 사람도 못 믿고, 응? 못 믿어요. 못 믿지. 가슴이 아파 눈물 나 죽겠다 이거지. 어떡하니? 아기는 잘 갔나요? 아휴, 어떻게 이거 대화도 지금 하기 힘든데, 응? 아기는 잘 갔는지 궁금해서. 잘 갔어. 잘 갔어요? 잘 갔어. 걱정하지 마요. 천도제 해줬거든요. 잘했어. 잘 갔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 그때는 언니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활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야. 애 죽고 나서. 그래, 그게 20살, 그러니까 18, 그러니까 17, 18, 19, 20, 21. 그때 22살까지는 언니가 완전히 반란이 있으라는 형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그때부터 자중을 못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마음 쪽으로 편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언니를 지금 다 피할 거야. 저는요? 정상적이지 않잖아, 언니가. 말도 이상하고.
아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아기는 전도 잘 되고 하셨다니까 잘 갔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근데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에 보여요. 근데 언니는 신은 아니야. 가물은 있는데 신가물로 인해서 뭐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좀 많이 어? 상처를 입다 보니 신도 또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불이가 세긴 세지만 신으로 해가지고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을 모시는 건 아니거든. 네. 아니니까 언니는 지금 병원도 답이 없어. 어떻게 병원에 또 입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입원했었어요. 입원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힘들어. 아니 요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환이나 신령이 모신데나 그렇지 않으면 절 언니가 네. 편하게 있죠. 네. 천주교도 좋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조력자를 만나.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의지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시흥 엄마를 삼든 시흥 아빠를 삼든 삼아서 언니가 자꾸 이렇게 마음적으로 불안한 길을 없애야 돼. 근데 아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꿈에 나타나니까 왜 자꾸 나타나는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 가물이 세고 이 집이 조상을 대우를 안 하지. 대우하는데요? 제사도 지내고 해? 네, 다 하는데요. 다 해? 벌초도 하고. 응? 벌초. 벌초도 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 집안. 내 집안이 그런 게 아니라 상대. 그러니까 배우자. 배우자네. 네. 그쪽에서도 따를 수가 있어요. 네. 대우를 안 하고. 네. 그러면 그게 이게 몸으로 자꾸 보인다든가 이게 신으로 이렇게 뭐 언니한테 어떻게 보면 둔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절대 언니는 신은 아니야. 대한민국에 언니같이 이런 사람들 많아. 많은데 이걸 다 신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전 국민이 다 무당이 돼야 되거든. 네. 언니, 그게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온 조상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남의 조상들이 따른다든가 또 예감 직감이 있다 보면은 그런 거는 좀 따를 수는 있어요. 눈에 신 가물은 있지만 그건 가물일 뿐이지 무당의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월 9일 우리가 이제 백중이라고 하죠. 네. 이름 없는 조상들. 네. 모르는 조상들. 네. 저 같은 데 아니면 이 만신집도 그 백중을 하는 데가 있어. 백중을 그런 데를 해가지고 조금씩 언니가 정성을 들여서. 제가 군마 세분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언니는 구슬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구타라고 하길래. 구슬도 힘들어. 그래서 백중 있죠. 백중. 그러니까 상대 집안. 내가 결혼했던 그 상대 집안이 있지. 네, 네. 그쪽을 조금 닦아줘 봐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닦아줘 봐봐. 그러고 나면 언니가 좀 마음도 안정이 될 거고 그걸 할 거야. 왜 미치면 날뛰치지 어쨌든 그래. 내 돈 쓰고 대우 못 받고 왜 그랬대? 네 맞아요. 응? 구태가 누가 구슬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구태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고 하라고 하지.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구태가지고 본인 케어해줬어? 아니요. 안 해줬지? 꿈만 해놓고 버렸지? 네. 전화도 안 받고? 전화는 안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주고. 네. 그 케어를 안 해준 거란 말이야. 네. 구태서 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 네. 근데 언니 지금 심각해. 제가요? 그래서 백중 그런 거 있죠? 그냥 내가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걸로 길게 정성을 들여야 된단 말이야. 구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될 사람 같으면 하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죠? 네. 전이한테? 네. 근데 지금 언니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또 신가물도 있지만 근데 네.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건데 애기가 죽고 나서 심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이 언니한테 필요한 거야. 외롭잖아. 외로워요. 많이 외롭지. 외동이라 더 외로워요. 많이 외롭지.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지고 속이 천불이 나겠냐. 부모님이랑도 사이 안 좋아요. 아니, 아까 얘기해줬잖아. 언니는 부모하고 덕도 없다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아프고. 왜 돈 쓰고 대우도 못 받고 헛질을 하고 그러고 다니냐고. 어린 선생님 만나서 자꾸 언니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제가요? 아니 이제 한 분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너무 아팠던 걸 다 끌어내서 토해낼 정도로 울어야 돼. 울고불고 그냥 다 해놔야 돼. 속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근데 그렇게 된 게 없어 지금 언니. 못하실 때 울고불고 다 해봤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언니 거를 테마식으로 쉽게 말하면 나쁜 거. 그리고 인간병은 솔직히 그거는 병원하고 또 조력자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빙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언니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있거든? 네. 그런 것은 이제 무당들이 해주는 거지. 그걸 같이 이렇게 제가 빙의는 안 냈잖아요. 빙기도 약간 있다니까. 제가요? 충격으로 인한 신감을 그러니까 꿈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야. 한 번씩. 신 아니야. 또 어디 가서 신이라고 또 해가지고 무당 또 돼가지고 풀려가지고 못하고. 안 되죠. 미친년 되죠. 지금도 미친년 같은데. 안 된다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졌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어 언니. 얼굴도 예쁘구만. 감사합니다. 응? 얼굴도 이쁜데 지금 언니 상태는 지금 정신적으로 상태는 최악이야 지금. 그래서 무당도 자꾸 전전하고 다니지 마. 만났는데 오랜만에 온 거라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성당을 진짜 다니든지, 응? 어? 절을 다니든지. 믿는 거 있어요 저. 뭐? 여호와 증인. 그 뭐야? 사이비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심해서 집회를 보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잘했어. 그거라도 하니까 언니가 지금 좀 난 거야. 네. 안 그랬으면 언니가 지금 마음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어도 나쁜 마음을 벌써 언니가 언니 스스로 나쁜 마음도 먹었었단 말이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잘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응? 교회는 다니기 싫어서.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했잖아. 성당을 다니든 뭘 다니든 언니는 다녀야 된다고. 네. 종교의 힘이 언니한테는 필요하다고. 믿음이 있어야 언니는 살아가. 믿음? 믿음. 하나님을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어? 부처님을 믿든 신령님을 믿든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니가 연명해서 살아가는 거야. 영 상태 더 좋아져야지. 좋아져야죠. 좋아져야지. 하늘에 언니는 언니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돈 쓰고 대우 못 받지 말고. 알았지?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 대우를 못 받아 언니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불쌍하고. 가족들도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랑을 줘도 본인이 마음에 공망이라는 게 있어. 항상 허한 거. 네. 그것 때문에 언니가 사랑을 주고 뭘 해도 덕을 못 받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니가 또 사주에는 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제가요? 저 근데 또 애기 한 명 더 낳을 수 있나요? 혹시? 남자 있어? 아니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 그걸로 뭐 실험 그걸로 해가지고? 아니 혹시 한 명 더 낳을 수 있는지. 아니 뭐 본인이 지금 조금 정상적이어야지 애를 낳지.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치료를 받고 해야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케어를 하는데 본인은 지금 하나도 지금 나를 케어를 못하는데 애를 낳는다는 거 자체를 버려. 지금은 나를 아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새끼만 까놓고 그거 뭐 또 나쁜 일 생기고 내가 케어를 못해서 고아원 보내줄 거예요? 고아원은 안 보내죠. 안 보낼 거잖아. 그래서 일단 언니가 정상적으로 내가 마음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아셨지?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요? 병원은 끊지 마. 끊지 마요? 끊지 마. 그 대신 약은 조금 조절을 본인이 해야지. 약도 너무 주는 대로 많이 먹으면 사람이 멍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뭐냐, 보통적으로 정신병원을 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꺼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신과가 많이 좋게 변해가지고. 응? 많이 좋게 변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좀 그럴 때는 가서 조금 운동공도 하면서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병원이요? 그럼. 그래서 더 심해질 것을 약을 먹고 조금 그 대신 약은 이제 주는 대로 다 먹지 말고 네. 조금씩 본인이 줄여가는 형국이지. 약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씩 줄여야 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느꼈을 때 세 봉을 먹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두 봉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나가야 돼. 많이 먹으면 멍해져요. 알았지? 많이 피곤해 지금. 우울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 우울증이 와요 지금. 애기 죽고 나서요. 네, 죽고 나서도 있지만 네. 언니가 그 첫마디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건 인간으로 놀래고 나서부터 언니가 더 이렇게 발동이 된 거야. 어릴 때 이렇지, 이런 소리는 안 들었잖아. 네. 그쵸? 착하다고. 착하고 좀 내성적이고. 근데 엄마랑 많이 싸워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싸워. 제가 못됐다고. 못됐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요, 사람들이요. 그 뭔 말이요? 제가 엄마를 조금 엄선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하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는 못될지 모르겠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하고도 상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병을 한번 좀 더 한번 옮겨보는 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의정부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거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옮겨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니는 종교. 하여튼 아까부터 십자가 그래서 보여서 천주교, 천주교 그랬는지 모르는데 천주교를 열심히 다녀. 천주교 아닌데? 그럼 뭐? 여호와 증인이요.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모르겠으니까. 십자가잖아. 어쨌든 그치?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다니고 빼먹지 말고 본인을 위해 지금 다니는 게 아니고 지폐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 지폐든 뭐든 간에. 네. 알았지? 네.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네. 해가지고 열심히 다녀. 무당집은 다니지 말고. 아니 무당집 다니다 보면 나중에 신받으라는 소리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신받으라고? 신이 아닌데 신을 받으라고 한다고. 다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받으라고 그래? 네. 다 데리고 와. 아이고 나 진짜 졸겠다 진짜. 다 받으라고. 나는 언니를 부수시킨 선생님들도 이상하다. 어? 저 나을 수 있다고. 어떻게 나. 지금 언니가 지금 상처받지 마.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 부시라는 것은 그쵸? 정성이라는 것은 솔직히 정신병도 있는데다가 신병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야 언니는 근데 신병은 30%야. 어? 네. 30%? 예를 들어. 근데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은 70%야. 네. 그럼 부수라면 이건 100% 나아지지 않아. 근데 반대적인 거야. 만약에 신값은 70%인데 정신분은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건 30%야. 그러면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언니는 지금 솔직히 너무 정신적인 게 더 많기 때문에 구슬에서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신을 받으려고 하는 선생님들 보면 화가 나고 지금 치밀러 오른다. 화가 나죠. 이상한 소리만 해대니. 그래갖고 신을 받으려 해서 뭐라고 하셨어? 저는 안 받는다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신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상황이 꿈만 꾼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야. 꿈은 그 상황에 그 나름대로의 불안함에 또 해운년이 또 안 좋은 해운년에 그렇게 꺼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꿈 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을 받으라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병원으로 가고 언니가 지금 있는 네. 그것만 열심히 해. 네. 무당에서 다니지 마. 계속 신받아가지고 네. 부려먹지도 못하고 실력이 치우지도 못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언니가 맹하고 사람이 착하다 보면 만실도 옳은 선생님들은 본인한테 굿도 권하지도 않을 거야. 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왜, 그리고 언니가 솔직히 돈, 정성 들여놓고 언니가 저, 대우를 받았어? 그 선생님들한테? 아니요. 나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저한테 욕하던데요?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그럼 왜 붓을 쳐지셨대? 이거를 고치려고. 뭐? 고치려고. 뭐 고친다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을 갖다 와도 언니 못해. 너무 오래 박혀 있어.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에, 어? 우리가 이제 빙의가 됐잖아. 약간. 네. 언니 약간이 아니라, 네. 지금 한 80%가 꽈리를 틀어 있단 말이야. 오장육부에. 저요? 그래. 근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고. 20%, 30%도 아니고. 제 친구 부모님도 문화인이신데, 저한테 귀신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적기들이 많다고. 나 어쨌든 공짜라도 이렇게 다니지 말았지. 단어도 해결될 거 없어. 저요? 없어. 그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 나는 그거를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병원? 옮겨. 그리고 병원도 한번 옮기세요. 옮겨야 돼요? 네. 언니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도 언니한테 예를 들어서야 안아주고 감싸주고 언니 굿하자고 하면 언니 굿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인지 알죠?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럼.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시적으로 언니가 완전히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건 올해는 조금 힘들어. 이 마음 쪽 컨트롤하는 건 힘들지만 올보다도 내년이 좋거든요. 내년 좋고 후년이 좋으면 친구 하나도 만나서 내가 마음에 나를 케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애기 난또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는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하이팅! 할 수 있지? 네. 하여튼 할 수 있죠? 저는 못하는데. 해봐야죠. 그럼 해봐야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노력은 하고 살아야죠. 그럼. 노력하고 살아야지. 하이팅 하자.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날 올 거야. 내가 노력을 하면 분명 좋은 날 올 거야. 좋은 날이 올까요? 그럼. 박수!